윤 정권의 논란이 클 틈을 다시하게 됐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 수사하는 검사 16명 이름과 사진, 직책, 요거 담긴 웹 자보 요거를 당원 교육료로 배포했다.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검사 배치표라는 거는 전국의 변호사들 많잖아요. 저희는 알지만 뭐 다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지 뭐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관님, 장관님도 이제 법무부 장관 하셨지만 이 저 네. 검찰 수뇌부도 아니고 그냥 지시받아서 일하는 그냥 담당 검사 얼굴이랑 이름까지 공개하는 거는 좀 그냥 자치시 받아서 일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신념을 갖고 저를 수사한다고 봐요. 공인으로서 신념이 맞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판과 어떤 공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게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이었다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수사방에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통신영문의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나가셔야죠. 언제까지 안 나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표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건 이미 뭐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당하면 당당하게 이제 검찰 조사 응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28일에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입니다. 동아줄이라고 믿는 거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해진 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아,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어제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